스님 문서라에 설명 듣고 변화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오시죠. 제사장은 충북 무형문화재 2호, 예, 청명주 기름보유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인간문화재라고들 해요. 그러고 인간문화재, 국가문화재, 이렇게 명칭으로 바꿔서 보고 있는데, 김영섭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서는 최연소입니다. 가장 빨리 문화재가 되죠. 무슨 희망을 가죠? 네. 보통 50 넘어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훨씬 전에 문화재 되셔서 최연소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깨졌는지 안 깨졌죠? 네, 아직 안 깨졌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가까이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네. 오늘 그 청명주에 대한 소개하고 또 현장 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명주 소개를 좀 해 주실 거고요. 어떤 술인지 그리고 혹시 견학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현장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하는 것들은 혹시 앞으로 뭐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그런 내용들을 질문하시면 아마 숨이 없이 다 대답해 주실 거예요. 순진하셔가지고. 네,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마을 이름이 창동인데요. 창동에서 지금 저희가 6대째 살고 있는 6대째. 제가 4대째 지금 과업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워낙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21년생인데 21년생. 저 외아들인데 제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전수자로 있었는데 일찍 됐어요. 술을 다 한 번씩 빚어보셨나요? 청명주에 대해서 아세요? 모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청명주는 이제 청명이래 먹는다 해서 청명주고요. 이제는 이제 겨울에 빚는 술이라 한 최소 100일 이상 걸려요. 100일. 밑술은 죽으로, 찹쌀 죽으로 하고, 겉술은 찹쌀 고주박으로 하고, 이양주고요, 이양주. 주문에 있는. 그리고 뭐, 밑술에만, 밑술 죽술 때만 물이 들어가고, 이제 겉술에는 물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비율은 이제 말씀드릴 수 없고. 공장이 뭐, 가족끼리 하다 보니까 뭐, 작아요, 작은데, 여기가 이제 숙성실이고, 저쪽이 가족실이고 2층으로 밖으로 가서 2층 올라가시면 여기 체험장이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청주를 시음하시고 항아리 있는 술을 구경하시고 이제 위에 가서 소주도 위에는 증명한 소주가 있거든요. 판매용은 아닌데 시음용이 있어요. 한 번씩 드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세 잔을 11월 27일 날 오, 밥알이 살아있어. 27일 날 노원 찹쌀이 유명해서 저쪽 찹쌀 맛도 있어요. 밴드에 올려도 되나? 냄새도 맛있어. 이게 먹어야 부자 먹었어. 난 어제 완성 아직 안 먹었어. 대량이다. 어떻게 밥을 이렇게 시큼한데 60살만 60kg. 60kg. 혼자 하시는 60kg 몇 마리야? 20kg가 세 마리야. 80kg가 80kg 한 가마 맞아. 뭐야 저 거의 한 가마 가까이 되는 거네. 스마트 몇 킬로 시간? 4kg. 아이고. 이게 얼마 된 거예요? 11월 지금 한 달 안 됐죠? 예, 네, 한 달 안 됐으니까 이제 초기죠. 예. 네. 거의 된 건데요. 7월 27일 날 남은 거. 네, 여기 2단계 지나서 2단계 지난 거. 보세요. 거의 완성된 7월 27일 날 남은 거. 말게 되네. 어머.
선생님 여기에 떠 있는 게 뭔가요? 고두바, 고두바. 고두바는 이렇게 네, 네. 된 거.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쫙 다 가라앉죠. 아, 똑같은 아니, 양인데 여기도... 지금은 덜 익어서 지금 밥이 네, 위로 올라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사가서 가스 빠지고 중단되면 이거 밑에 밥이 가라앉는다고 위로 술이 고이고. 양 무슨 양이에요 이건? 아까 대양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양? 잠깐만 잠깐만 모르시겠죠? 술향이야 잠깐만 청수향이야 지금은 이걸로 바로 떠나야 될게요 어이구 괜찮겠죠? 얘는 벌써 한번 걸러서 다 안봐야 되니까 이걸 8월 9월 10월 와 색깔 봐 4개월 된 거네 와 이게 100일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긴다지? 7월 24일 날 8월 24일, 9월 24일, 10월 24일, 지금 11월 24일 12월 4일 넉 달 지났잖아요 지금 다섯 달째 돼가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줄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가가지고. 아까 저기는 지금 가스가 만들어지고 부피가 늘어나 있는 거고. 막고 올라갔다 내려가. 저쪽에 계셔야 화면에. 원래 여과 안 한 게 더 맛있거든요. 일단 여과 안 한 게 훨씬 맛은 더 좋아요. 밥알 찌꺼기랑 이게 찌꺼기가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좀. 그런데 뭔가 본데요? 출전 중이 있어. 아니, 벌써? 기아수를 내놓지도 않으시네. 한번 이게 750ml 들고 오랫동안 따라봐. 떡이나, 떡이나. 자, 예. 자, 안녕하세요. 네. 팔에 힘이 빠졌구나. 조금만. 60cm 너무 맛있다. 와인 마시는 게 너무 괜찮아. 맛있다. 500ml가 2만 원씩. 원하는 사이즈로 연락을 되잖아요. 아 올해 연말에 청량주 17도 너무 좋았어요. 17도. 이럴 줄 모르고 그랬어요. 네. 네. 어, 아니야. 무한정도 할 거야. 이거 진짜 맞아요. 와인이야 하면 진짜 와인으로 마시. 내 거 세 병. 바로 왔지. 500ml. 싫어.
이 아버지거든요, 저 아버지. 아~ 미남이시다. 저기 저 시도 쓰신 분이에요. 역시 수비라는 그 사람인데? 젊었어. 연예인. 시와 젊었어? 아니 연예인. 아 날씬 날씬하다. 진짜 술 좋다. 아, 이게 진짜 이래가지고 술을 만드. 아니 외모가 이러시고 아~ 술도 만드시고 여자가 참 많으셨군요. 연예인. 그래요. 와인이나 술이나 똑같은 우리 술이나 경기하고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산화가 많이 진행되는 거예요. 신조께서 쓰신 책인데 청명주에다 레시피가 네. 아, 그러니까 빨리 집안의 네? 집안의 기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봐봐요. 이게 기름이 없으면 청명주는 문화재 안 됐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진짜로요. 지금부터라도 자기 역사를 기록을 하셔야 되는 게 아마 이 조상 이거 기록 청명주 여기서 딱 두 가지 기록법이 나오거든요. 봐도 내 문화재에서 그렇게 갖고 있는 술이 드물어요. 있는 집안에 이제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데 청명주는 제가 이제 할머니 아버지 때 뵀는데 그때는 김현수 선생님 몰랐을 때요. 예전에 소장님이 번역을 도와주셔가지고 기법이죠. 레시피를 이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 청명주라고 나오죠. 네. 네. 청명주. 네. 이게 이제 제조법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청명주 들어가는 누룩 가루 누룩 제조법. 누룩 제조법까지 이제 완벽하게 여기가 여기까지가 이 한 페이지. 이것 때문에 실은 문화재가 된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이 집안만의 레시피인 거죠. 그렇죠? 청명주는 조선시대 때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청명주 제조법하고 이 집의 청명주 제조법이 달라. 이 집만의 전통으로 가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누룩 제조법에 누룩 제조법하고 수비는 법에서 다른 청명주와 다른 점이 나타나요. 그게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제조법이 이 집안에만 가전비법으로 전승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했고 여기 경상도에서 이쪽으로 이제 충청도로 넘어오잖아요. 여기가 무슨 고개죠? 조령인가? 문경세제. 조령. 문경세제. 문경세제 이렇게 넘어오면 옛날에는 육로로 이렇게 조세, 영남지방에서 조세들이 구루마로 이렇게 수레로 싣고 이리 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 와서 하치를 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전부 조세 쪽으로 모아가지고 배로 상강 마루, 마포 나루로 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조세 창고가 있다고 그래서 조세 창동 그러면 날씨가 풀리면 여기서 이제 보면 돼서 청명물이 날씨가 풀리면 그 조세 창고, 조세들이 쌀 나락들이 서울로 한양으로 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뱃사람들 수백 척의 배가 그 조세를 실어 날릴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뱃사람들 사이에서 한양까지 갈 길이 뭐니까 여기 와서 이 청명주를 사가지고 배에다 가득 싣고 한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에 또 퍼주고 와서 여기 와서는 어떻게 또 육로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갔다 했네요. 그럼 여기 와서 또 술 사가지고 또 영남지방으로 내려가고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던 거죠. 네. 평양? 평양은 아니고 강이 아, 강물이 바다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강물이 바다로 이제 합수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강물들이 계속 물을 실어서 나려서 하국작용 뭐 이게 퇴적층이 발달하겠죠. 네. 그 퇴적층의 흙하고 모래 자갈들이 소위 여과 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물이 깨끗한 거예요. 목포, 삼학소주, 군산의 백화수보, 마산의 몽고관장, 포천의 이동막걸리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다 물하고 물이 맑다. 그래서 유명했다. 여기도
남한강하고 달천이라고 하는 두 강이 합수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적층이 발달했고, 이 집안의 이제 내력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달천하고 한강이, 남한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수면, 이렇게 수면이 있으면, 수면에서 한자, 석자 깊이? 네, 가운데. 네. 수면에서 석자 깊이로 그러면, 석자면은 90cm. 10m 정도 되죠. 석자, 석자 반인가 90cm. 90cm. 1m 정도 깊이에 물을 떠다가 원래는 청명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합류되는 지점이니까 그 두 개의 물이 만나면은 퇴적층도 발달해지면은 강물이 흘러내리는 유수라고 그러는데 이 유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육지에서 계속 타고 흘러내려오면서 뭐냐면 물의 미네랄들이 그 물을 시사 선택해서 술빚는다고 하는 것이 이 술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사실상 어려워졌죠.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그만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했다는 것 하나고요. 이 집의 술은 아까 말씀드린 누룩의 비법이 하나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호 이익 같은 경우는 자기는 평생에 술을 좋아했는 청명주밖에 안 마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청명주는 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어요. 워낙 저 우리 김선생님이 자기 자랑을 못해서 제가 대신 얘기해줬습니다. 네. 뭐 네이버 인터넷에 보시면 온산지가 뭐 김천이라 되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거고 여기 지방이 원래 이름이 금천이에요. 금천. 이게 김천으로 잘못된 거 같아요. 기록상에서. 그게 옛날 기록에 나오거든요. 금천 지방. 금을 김유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김천에는 과주가 유명했고, 금천은 그러니까, 돈이 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세금자니까. 금산, 유명하죠. 금이는 전라북도의 금구. 세금자, 언덕군자거든요.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풍수는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믿어야 돼요. 사실이니까. 네. 이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 한 800m, 아니, 저 800m 높은 위치에 절이 하나 있어요. 네. 절 이름이 수장사예요. 근데 진짜로 부안 때 생긴 그 절이 잠겼어요. 신라 때 절이랍니다. 근데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 공부해서 배운 사람, 배워서 빚는 사람은 있지만, 이렇게 집안 술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레시피는 먼저 그렇고, 하는 방법은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식히고 발효하는 그 온도, 네, 온도에서도 온도 조절도 그렇게. 근데 냄새가 달라요. 근데 비율만 틀릴 뿐이죠. 음식도 그렇지만 이제 뭘 넣는 것보다도 이제 얼만큼 넣느냐가 중요하니까. 네. 비율에 따라 엄청 틀리더라고요, 이거 맛이. 여기가 저쪽하고 체험장이에요, 체험장. 요즘 좀 체험객이 늘어가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세요. 보면 100명까지 했거든요. 밖에서 이제 막 찍어서 마칠 거. 그럼 체험하면 맞거든요. 체험은 이제 탁주를 골라가지고 한 번씩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한만 원이를 사실은 벗어난 소화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혼자 손으로 다 옛날 발로 빗나요? 하면서 발로도 하고 손으로 다. 다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 그대로. 네. 손에다 죽 써가지고. 보면 알잖아요. 거두밥 찌는 것만 옛날 시루 대신에 찜기를 보일러를 이용한 찜기를 사용한다 뿐이지, 여러분도 시습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전부 과정.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고 하는 거죠, 혼자. 이게 구겨를 하는 건 이제 저기 병입할 때. 손으로 담을 수는 없으니까. 다음 대승자는 좀 신청하세요. 전신자 신청하면 돼. 애기가 이제 애가 어리거든. 바로 쳐도 돼요. 우리 선생님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일을 몰라. 이게 지금 단가를 그
어쨌든 이 밑바닥에 뭐 단가를 확인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단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여기 지금 맞추신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판매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93년도에 기억했어요. 판매는 뭐 일찍 그러니까 그냥 하신 거네요. 지금 뭐 인터넷 판매도 하시고. 아버지 계실 때부터 하셨고. 예전에도 계속 하셨던 거죠. 4대째 하시는 거니까. 아니,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거 배우면서 좀 힘들고 좀 무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지금 측정된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인지 만족스러워 하시는 가격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의 이득에 대한 그런 적인 거죠. 그걸 뭐. 더 받고 싶죠. 더 받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트 가도 요만한 거 하나가 15,000원, 2만 원 하는데 지금 용량 따질 때 저는 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성을 따지면 더 받아야 돼. 맞아요. 여러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시중에 술값들이 너무 싸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지려면 생산자가 이익을 덜 벌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맨 술값 더 받으라고 하고 더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자유양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자유양 초기에 나왔을 때 15,000원 했어요. 15,000원 하니까 나는 더 받으라고 그랬는데 비싸다고. 왜 시중가가 그때 15,000원짜리가 없었거든요. 한 푼도 없었어요. 15,000원짜리 약주가. 유일하게 15,000원 시작하니까 다들 비싸다고 그러고 가격 더 낮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더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남는 게 없거든. 그래서 다시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생산자가 10,000원짜리 만들어내냐, 15,000원짜리 만들어내냐, 30,000원짜리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져요, 사실. 근데 소비자, 대중의 소비자는 싼 술을 원하거든. 술을 여러분들 빚어봤으니까 이게 2만 원 갖고는 싸다는 생각을 안 갔는데 몰랐을 때는 이게 비싼 술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술 배운 게 대상면 연구소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한 병에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근데 그때는 계량 누룩을 썼어요, 계량 누룩. 계량 누룩 쓰면은 물을 많이 잡거든요, 물을. 이거에 배 이상 넣어야 돼요, 물을. 단가가 뭐 10,000원 정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이거에 물이 반도 안 들어가니까 완전 전통 방식으로 밀리니까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 우리나라 술 문화가 아직 전통주가 아직 대중적이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전통주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 기회로 조금 알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가면 그러니까 어떤 술 문화에서 고급 술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전통주는 없어요. 와인, 사케 아니면 정말 뭐 뭐 꼬냑 뭐 이렇게 외국 술이 일색이지 그렇죠. 전통주가 그렇게 막 고급 술이라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소주는 소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화의 차이를 조금 많이 우리 들어오기 전에 우리 술이 사실상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막걸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 뭐 예를 들어서 장수 막걸리나 그러니까 이런 술이 우리나라 대중주이지 않느냐. 네? 대중이 또 그런 술을 원하니까 그런 술이 대중주로 전통주를 잘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냉정하게 장수 막걸리 말고 예를 들어서 청명주를 탁주 형태로 만든다고 칩시다. 가격 상관없이 청명주하고 장수 막걸리하고 두 개의 탁주를 놔두고 여러분들이 빚었던 부위주 탁주를 놔두고 소비자가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다가면 그래도 장수 막걸리를 사람들이 술이 좋다고 찾았을까 아니라면 그런 기회를 우리는 못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수 막걸리 같은 그 술들만 경험하다가 우리 술보다 좋았던 맥주가 나오고 와인 좋아하니까 휙 쏠려갔던 것이지 우리한테도 다양한 종류의 가격대에 또 품질의 술들이 존재했다 가면은 지금처럼 와인 맥주의 열풍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와인을 지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있냐면 와인을 계속 마셔보는데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우리 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일수록 빠져들면 여러분들과 훨씬 더 깊이 빠져들. 네. 알기 때문에, 술을 알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 술 이렇게 해보면 어느, 더 이상 끌어올라갈 단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술은 공부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고 매력을 느끼고 맛도 와인하고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거, 그것을 이제,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교육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체험을 좀 해보게 하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 직접 막걸리 걸러 마셔보고 그러면, 아, 내가 그동안 마셨던 막걸리 맛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린다는 말이죠. 이게 뭔가 이렇게 되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만, 이제, 뭐, 한 5, 6년? 7, 8년 지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이런 술들이 이제 서울 쪽에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저희도 뭐 배꼽 막걸리나 뭐 압구정의 개화옥이라고 하죠, 개화옥. 쉬는 수입식회 나왔었죠, 개화옥. 근데는 저희가 와인보다 잘 나가요, 술이, 저희 술이. 술 가운데, 지금 상품화되고 있는 술들 가운데, 이쪽 중원지방. 중원지방의 맹주 자리를 차지했던 술이 청명주. 저쪽 호서 이남 쪽이 소곡주 이래요, 실은. 그 다음에 이제, 저, 경상도 쪽은 술이 거의 없었어요. 안동소주에 최근에 80년대 넘어서 갑자기 생긴 술이고, 옛날에는 있었다고 없어졌거든. 그 안동소주는 느닷없이, 그냥 동네 동동주였어요. 동동주였다가, 호평이 있을 때, 향토시장, 전국 향토시장이라는 게 있었거든. 거기 가서 동동주를 내다 파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지, 막걸리 사 마시다가.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안동에 소주가 유명했다는데 소주로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쩌지,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갑자기 제안하니까 느닷없이 안동 소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독하니까 반응 좋다고 하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문화재가 되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뭐 전통도 없고 지방 계승 내력도 없어.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정권이 그랬기 때문에 하루아침 급조돼서 안동 소주가 생겨난 것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쪽 중원지방, 서천지방, 또 이제 저쪽 남쪽으로 가면 이제 진양주나 이런 술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술로 엄청나게 옛날에 유명했죠. 그러니까 몇 대를 계승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 그 술에 주변 사람들 생활 문화에 녹아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문화재적인 가치나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술에 대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싼 술만 마시다 보니까 비싼 술이라는 또 생각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5-6만원짜리 사게 마시는 것은 일도 아닌데, 네. 와인도. 네. 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다고 본다면은, 비교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식상이 갖고 안 하는데, 화이트 와인하고, 사케하고, 청명주 같은 전통주하고, 세 개 넣고 블라인딩 테스트 하면, 어떤 술 뽑을 것 같아요? 청명주요. 청명주가 아니라 전통주를 뽑아요. 진짜로. 네. 소믈리에들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보내놓고 이게 사케는 그냥 알아봐요. 사케는 와인하고 맛이 다르니까. 그런데 화이트 와인하고 우리 술 왔다고 우리 것도 화이트 와인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소믈리에들이. 내가 그래서 소믈리에들을 우습게 알아요. 진짜로. 짓불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전통주가 화이트 와인 같을 수, 와인 같을 수 있느냐고 하는 얘기를 본인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술에 대해서 이제 경험도, 그런 체험을 못 해봤다는 거잖아요. 화이트 와인 같은 향이 나는 그런 술들을 경험을 못 해봤다는 그런 생각인 거고, 인식인 거고, 그런 인식 갖고 전통주를 댔으니, 전통주는 형편없는 것이죠. 기존에 마셨던 막걸리나 동동주밖에 경험 못 했으니까. 그래서, 그 문화를 읽은다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가 읽어가는 것이지 생산자가 읽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각각 이런 술들에 대한 가치를 좀 다시 바꾸고.
일본 사람들 사케 얘기하면 엄청나게 자긍심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지방, 이 지방 이래서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좀 남의 것 좋게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용기에 대한 그걸 계속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일본을 가도 일본은 자기 찾게 그 나름대로 용기가 있어요. 근데 왜 근데 케이스를 바꿔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용기 아니에요. 이거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면 내용물은 우리 건데. 일단은 외관은 맛이 좀 와인에 비슷해서 바꿨고요. 그리고 전통주 하면 떠오르는 병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좋은데 전통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잖아요, 병이. 이게 아직 좀 과제인가요? 아, 병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디자인을 해갖고 자기 술병을 만들더라도 한 번 생산하는데 10만 개 이상 아니면 단가가 안 맞습니다. 모형돼야 되고 10만 개를 생산해서 10만 개를 어디다 갖다 두냐고요. 대형 기업 아니면은 10만 개 여기 있으면 여기 다 이 공간 다 차지할걸요? 둘 데가 없어요. 이렇게 소량으로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소량으로 구입하면 단가가 평 개당 3천 원 이상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다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병을 개발하고 싶으면 개발비는 정부가 대라. 그러면 개발비가 안 들어가게 되면 단가가 병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유병 좀 쓸 수 있게끔 해달라. 또 이제 김세야 우리는 뭐냐면 몇 개 양조장이 같이 그러면 공동 주병을 쓰자. 소주병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양조장이 10만 개를 만든다. 그럼 한 양조장 2만 개씩이다. 그럼 부담 좀 덜하잖아요. 그러면 병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와인병 하나 들어오면은 몇천 개? 최초 4천 개인가 3천 개를 주문하면 천 원 이하로 병값이 떨어져요. 그런데 박스로 주문하면 1,500원씩 이렇게 돼. 단가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병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단가가 올라가니까 부담스러워지는 게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 이제 사케는 이미 국가에서 주병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고 했어요. 했기 때문에 다양한 병들이 만들어져 나와. 근데 우리는 이제 공동주병 해가지고 소주하고 맥주만 했잖아요. 막걸리도 안 했다, 정부가. 그러니까 그들 술 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걸리를 했으면 이미 막걸리를 들여서 우리도 주병 생산돼야겠죠, 공동주병. 네. 그러고 이제 막걸리는 페트병에다 담아서 팔아 그러고 주병 연구 안 했단 말이죠. 문화부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명주에 대한 스토리를 딱 하면 기본 타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병의 타입, 기본 타입이 있는데 이 타입에다가 청명주 스토리를 입히면 이 병의 디자인이 바뀌었어, 형태가. 그러면 이제 청명주를 가장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양조장마다 프로그램을 응용할 수 있게끔 나눠 보급하겠다. 그랬는데 청명주를 주고 청명주 보고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병 생산하라 하라니까 개당 3,000원 나와. 소주병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주문을 못하니까 개당 8,000원 나와, 병값이. 누가 그걸 개당 3,000원 주고 병 사다가 이게 술 담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20년 전에 한 다섯 개 업체인가 해서 같이 만든 병이에요. 혼자는 부담되니까. 그때 왕주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든 병인데, 이게 좀 실패잖아요. 어떤 거 사먹겠어요? 저기 저 병이 이제 요즘에 전통주 협회하고 저기 신세계백화점하고 해가지고 만든 병이에요. 전통주 공용병이거든요, 저기. 영국 같은 경우는 맥주를 제조회사에서 잔만 사면 주거든요. 맥주 싸게 먹어요. 뭐 500원, 1000원 막 이렇게 먹거든요. 그럼 그런 식의 방법을, 그러니까 이걸 이 맛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그런 거는 시도를 안 해보셨나요? 잔술 팔고. 이 케이스에 연연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벗고
속의 것만 내가 알리겠다. 내용물만 전달해서 맛을 주겠다. 그냥 그러니까 먹으면 되는데 고급 제가 이제 와인 파티 이런 데 뭐 론칭한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뭘 많이 놔도 수표 켜놓고 한 잔씩 그러니까. 또 아니고 요만큼씩 주고 맛보라고 하는데 뭐 기분은 영 괜찮고 좋아 보이고 하더라고요. 나오면서 사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전통주들도 좀 많이 모아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주를 모아서 그런 어떤 그런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알리면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저도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전통주 그냥 얻어먹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시기가 좀 빠르다고 생각해요. 이미 20년 전에 그 시도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망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로 문제가 인건비에 감당해요. 훈련을 시킬 고도 그렇게 하려면 각 다양한 술들에 대한 소믈리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사장이 혼자 다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뒷바라지를 못해요. 인건비 감당을 못해요. 첫째가. 왜 그러냐면 매출이 올라와야 그걸 끌고 가는데 시도는 좋은데 뜻은 있고 이걸 진짜로 해야 되겠다 하고 시도했던 사람들 다 결국은 다 문 닫아버리니까 전통주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20년 전에 전통주만 취급한 샵들이 강남에 가면 몇 개가 있었어요. 진짜 뜻 있는 사람들이 했던. 근데 전부 다 유지를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지금도 몇 개 양주장, 몇 개 저 샵들 빼고는 안 돼요, 운영이. 저희 집사람이 해봐도 뭐라냐면 매출이 꾸준히 올라와서 사람들이 그 잔술에 대한 이미지가 인식이 박혀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시도를 하면 한 잔에 만 원? 묻는 술이 한 잔에 만 원이래.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전통주는 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돼요. 20만 원짜리 갖다 한 잔에 만 원이면은 그게 싼 거예요. 손해봐가면서 처음에 판단 말이죠. 근데도 비싸다는 생각 때문에 안 마셔요. 이렇게 좋은 술을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하고 있는 내외주가 같은 경우는 진짜 전부 다 핸드메이드 아니면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것도 2만 원 이하짜리가 없대요. 2만 원 이하짜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잔술 얘기하면 비싸다고. 그래서 아주 싼 술하고 고급 술하고 이제 비교 테스팅도 하고 시도는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그것을 진행할 직원이 훈련시키기가 첫째 어렵고요. 훈련시켜 놓고 하면 다른 데서 또 빼가. 인건비 더 주고. 그럼 여기서 맨날 가르쳐 놓고 사람 바꿔치기 되고 이게 어려워요. 지금 전통주 샵들도 소믈리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회사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주회사들이 배출해 내는데 주회사들이 그 페이 받고 안 가요. 그 직업군에 대한 인식도 아직 좀 낮고 조금 더 진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가면 예를 들어서 장수박거지나 뭐 어디 백화수복 같은 데서는 부스부터 화려해 그래요. 그렇죠. 모델도 많이 생 그런데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기 30대 이런 주류 박람회 어떻게 못 들어오게. 돈 없으니까 그 투자를 못해. 그렇게 철학이 보인다. 정부에서 해줘야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짜로 밤에 그 박람회 가면 거기 상주해야 되죠. 먹고 자고 시음주는 시음주 되는데 10만큼 술을 팔아야 되는데 매출이 올라가냐면 한번 가면 200만원, 300만원 깨지고 와. 투자를 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게 서울에서만 1년에 한두 번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지역에서는 지역축제도 있고 서울에는 또 대형 행사들 있고 거기 쫓아다니다 보면 1년 되면 집 말아먹어요. 진짜로. 대기업들은 영업망 있고 지사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자금력 있고 홍보 예산 따로 있고 하고 가능하지만 근데 생명주가 그렇게 천국 쫓아다니면서 한다? 1년 다니면 뭐가 바뀌어야지 그게 네? 가능해요? 뭐가 바뀌어야지 가능해요?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인식 자체가 많이 유통기간 유한으로 긴다는 것은 절대 좋은 수로 보존제가 네. 살균시켰거나 보존제 들어가거나